일단 여기 왔는데 좀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. 어때요? 저는 근데 이거를 본 적은 있어요. 어디서? 빨래방이나 스터디 카페 그리고 막 식당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다 먹고 후식 때? 네. 아, 타임. 저는 근데 사실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일단 기계도 굉장히 크고 또 보면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. 저는 사실 이게 무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 많아봤자 한 10개? 진짜 많아봤자 뭐 한 20개? 생각했는데 일단 36개 종류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나는 또 그 커피만 있는 줄 알았어. 맞아요, 저도. 근데 자몽티, 막 아이스티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데 그럼 일단 저희가 한번 요거를 먹어볼까요? 네. 아, 좋아. 그죠? 네. 어때요? 괜찮아요? 네, 맛있어요. 아니 사실 저는 무인 카페라고 하면은 사람들 생각이 아무래도 커피가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그냥 좀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, 약간.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조금 맛이 없을 거다. 이런 게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네. 그래서 뭐 체인점들 커피 다 맛있지만 여느 체인점들에 좀 뒤지지 않는 맛인 것 같아요. 와서서 저의 로망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활동을 하면서 카페를 좀 창업해 보고 싶다. 아, 나도 하나 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아, 하고 싶은데? 근데 지금 딱 이거 보고 느낀 게 인건비가 안 들잖아요. 그치. 그래서 딱인 것 같아요. 아니 저는 주변에서 심지어 이제 카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진짜 인건비, 인테리어비 이런 게 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없어서 되게 창업하기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아, 내가. 그리고 인테리어도 너무너무 깔끔하고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거 괜찮은데?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.